무속 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트 TV 수명당의 최윤정입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경자년에는 70년 만에 이게 70년 만에 운이 바뀐다 그러더라고요. 경자는 금을 말하는 거고 경은 그리고 자는 물을 뜻한대. 그렇기 때문에 내 대운도 바뀔 수 있다. 이렇게 운이 바뀔 수가 있다. 이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. 그리고 뭐 경자년 내년에 2002년에는 뭐 황금쥐다. 흰쥐다 이러는데 황금쥐든 흰쥐든 내 통장에 돈만 들어오면 되니까 내 띠만 좋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대박나는 띠는 경자년에 자 열정으로 달리자 에너지 할 수 있다 어둠이 곧 끝나서 곧 아침이 올 거다 왜냐면은 힘들었잖아 막 삼재 뭐 범띠들도 되게 힘들었고 개띠들 뭐 작년에 인호술이 너무 힘들었고 어떻게 보면 내가 저번 팟에도 얘기했지만 한 5년 동안 힘들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둠은 끝이고 빛이 밝아온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자 뭐가 있냐 무슨 띠가 좋냐 범띠 토끼띠 원숭이띠 닭띠도 좋은데 닭띠는 뭐가 있냐 삼재잖아 닭띠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조금 조심하고 망신수, 동업, 사업, 그리고 내가 대인관계 이런 걸 조금 조심하셔야 돼. 좋은 운도 있지만 안 좋은 운도 같이 들어와. 운이 90이 들어오면 마가 10% 들어온대. 그 마 10%로 인해서 내 운이 90%가 다 망가질 수도 있거든. 그러니까 는 닭띠 분들은 조금 조심해. 뭐 그렇다고 뭐다 범띠, 토끼띠, 원숭이띠 이런 분들은 가만히 있는다고 내 운을 찾아먹는 건 아니니까 자기가 그만큼 노력은 해야 돼. 62년생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드셔서 내가 좋은 기운이 들 때거든? 바람이 분다. 자,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? 좋은 바람, 나쁜 바람? 그렇지. 좋은 바람이 불어. 좋은 바람이 부르기 때문에 이 조직에서 승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동, 병동을 이사를 해도 괜찮고 이 62년생 같은 경우에는 자, 먹구름이 뜨거운 수증기를 만나서 비를 내려준다. 그러면 목적을 이룬다 이거지 그동안 힘들었어도 내가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62년생 같은 경우에는 괜찮으셔 음력으로 3월 초 4월 초 요때 조금 괜찮으실 것 같아 좋은 바람이 불 거다 이래 그 대신 자 뭐가 있냐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 5월은 꼭 가정의 달이라서 가정만 이렇게 중심적으로 보살피지 말고 어차피 내 가정이 튼튼하고 내 식구들이 튼튼하면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5월은 행사가 많잖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생활을 하시고 뭐 프리랜서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월달도 중요하지만 6, 7월에 주변의 정리를 잘하자 주변을 좀 살피고 가족이 됐든 조직이 됐든 지인이 됐든 모든 내 주위에 있는 인간관계 그런 거를 조금 잘 보살피고 잘 챙겨보자 이런 거야. 밑밥 부리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지? 그 대신 문서 금전도 마찬가지야. 그것도 잘 살펴봐라. 그 대신 2020년들 좋은 띠가 범띠, 토끼띠, 원숭이띠, 닭띠라고 했잖아. 2021년은 양력으로 1월이 되고 이제 음력으로는 2021년 되면 음력 해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. 근데 2020년 양력 1월에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. 조금 남유동에 주저앉을 일이 있어. 그러니까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. 2021년에 해가 양력으로 바뀌는 해에 조금 조심해라. 물거품이 될 수가 있으니까 2021년에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. 대표님이 내띠 안에 들어요? 네, 듭니다. 아, 대표님도 일부러 이렇게 뽑으신 거예요? 그렇죠. 진심으로. 야, 요즘 유튜브 봐도 뭐 2020년 뭐 대운 나는 띠, 범띠 안 들어가는 유튜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. 그치? 근데 그것도 연월시에 따라서 틀리고 자기가 얼마만큼 노력하냐 틀리는 거지. 감나무 밑에 내가 입 벌리고 있는다고 해서 감 떨어지진 않아, 요즘 세상은. 그치? 누가 따도 따줘야 돼.